챗GPT가 요즘 난리죠.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는데 충격적으로 똑똑한 AI 성능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챗GPT한테 가성비 위스키 추천해줘 라고 쳐봤는데 블렛 버번, 놉크릭, 글렌리벳 12년, 메이커스 마크, 제임슨,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을 추천하더라고요. 솔직히 성능이 꽤 놀랐습니다. 특히 메이커스 마크나 제임슨, 조니 워커 블랙은 가성비 위스키로 국내에서도 많이 추천되는 술들이니까요. 해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하면서 술 유튜버의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해지는 그런 아리송한 긴장감을 받았는데요. 왜 그런지 계속 가볼게요. 자,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검색에서는 블랙 버번, 제임슨, 메이커스 마크, 에반 윌리엄스, 블랙 앤 화이트를 추천해주네요. 그렇죠. 에반 윌리엄스는 솔직히 가성비 위스키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국내에서는 정말 핵가성비의 술입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블랙 버번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마셔봐서 이따가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자, 질문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스키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이 꽤 충격적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한국인 취향까지 딱 짚어주네요.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부드럽고 밸런스가 잘 맞는 술들을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거칠더라도 맛이 풍부한 버번 위스키나 증류식 소주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AI 추천은 조니 워커 블랙, 시바스 리갈, 글렌리벳, 제임슨, 잭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참 많은 위스키들이죠. AI가 꽤나 정확하게 무난무난한 위스키들을 추천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가 그냥 리스트만 띡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이고 어떤 느낌인지도 적어준단 말이죠. 블랙 버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밸런스가 잘 잡힌 위스키, 캐러멜, 구운 오크, 매운맛이 특징이랍니다. 글렌리벳의 경우에는 부드럽고 가벼운 풍미의 술이다,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그냥 한국에서 유명한 위스키들의 몇 가지 예시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선택하는 게 좋다 라고 한 발짝 발을 살짝 빼면서 리뷰 컨텐츠의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엔 취향 존중 안 하면서 리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친구 유튜브 잘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AI가 추천해준 술 바로 주문해서 픽업해왔습니다. 처음으로 블랙 버번입니다. 향은 달달한 꿀향이 느껴지고 약간의 바닐라 풍미가 있습니다. 저 끝에서 약간 아세톤 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맛은 확실히 달달하고 약간의 도수감이 느껴집니다. 조금 매운맛이 나기도 하고요. 버번 위스키에서 이런 달짝지근하고 뭔가 바닐라 같은 향이 좋으시다면 메이커스 마크나 와일드 터키 라이도 꽤 달달합니다. 아니면 약간 매콤한 면이 좋으시다면 와일드 터키 8년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AI가 섬세하게 알려주진 못하죠. 네, 리뷰를 더 세심하게 해야겠어요. 밥그릇이 위태위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렌리벳 12년 마셔봤는데요. 달달하고 오크향이 그렇게 진하진 않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진 술입니다. 진짜 무난하고 부드럽게 즐기기 좋은 술이네요. 그러니까 친구 집들이 하거나 친구들하고 파티할 때 이 술 가져가면 호불호 크게 없이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글렌리벳하고 비슷한 위스키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글렌피딕 12년, 맥켈란 12년, 아벨라워 12년, 발베니 더블로드 12년 등등 추천해주는데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추천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부드러운 술들을 추천해줬습니다. 아직까지 맥켈란과 발베니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글렌피딕 12년과 아벨라워 12년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하이볼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하이볼 만들기 좋은 위스키 몇 가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산토리 토키, 히비키 하모니, 시바스리갈 12년, 조니 워커 블랙, 제임슨 등등 추천해줬는데요. 히비키 하모니 하이볼은 제가 저번에 한 잔에 2만원 넘게 주고 마셔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히비키가 워낙에 구하기 힘들어서 하이볼을 해마시긴 조금 아깝고 위스키의 스모키한 풍미가 좋으시면 조니 워커 블랙 추천드리고 이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 탈리스커도 괜찮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무난한 게 좋다 하시면 역시 제임슨이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볼을 어떻게 만드는 게 맛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알려주네요. 하이볼 잔에 얼음 채우고 위스키 2온즈, 탄산수 4온즈 천천히 저어주고 레몬이나 라임 짜서 넣어주라고 합니다. 위스키랑 탄산수 1:2 비율인데 요거는 조금 세게 느껴질 수 있어서 1:3이나 1:4 비율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하이볼 70개 만들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얘도 그걸 할 수 있나 싶어서 70개 하이볼 레시피라고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알려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40개쯤 가다가 멈춥니다. 아직은 정보량이 많으면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스크뮬, 켄터키뮬,
뮬, 아이리쉬 뮬, 다크 앤 스토미, 라이 앤 진저 같은 하이볼도 다 제가 다뤘던 건데 AI도 추천을 해주네요. 그래도 얘는 K뮬, 화요와 진저비어를 섞은 이 존맛탱 K뮬은 추천 리스트에 없습니다. 아, 이 친구가 아직 한국은 잘 몰라요. 한국인의 특화된 유튜브, 술인는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얘는 글로만 알려주는데 이렇게 정확한 계량까지 실제로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 오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가 막걸리도 추천해줄 수 있나 해서 추천을 부탁했는데, 아, AI가 아직 막걸리는 잘 모릅니다. 청풍, 명월, 대천, 태동강, 장독대 등등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막걸리를 알려주고, 심지어 대천이나 장독대 막걸리 이런 건 있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신선한 쌀과 깨끗한 물로 만든 고품질의 막걸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몇몇 제품은 첨가물이나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벨을 잘 봐라 라고 짚어줍니다. 어이 자식 봐라, 술 있는 집 좀 봤나 싶어서 두유노 술 있는 집을 시전했더니 처음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몇 번 더 검색을 시켜봤더니 그래도 엉뚱한 소리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얘가 자기 학습을 하는 건지 마지막에 소름 끼치는 검색 결과를 냅니다. 진짜 읽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한국의 유명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술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요. 여러 술을 리뷰하거나 칵테일 레시피를 소개하고 음식과의 조합도 알려줍니다. 한국 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목이나 그 안에 담긴 자막 등을 분석해서 이 유튜브가 뭘 하는 곳인지 행간을 읽는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속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종합해서 전달한다는 게 좀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또 이 친구에게 그러면 무감미료 막걸리를 추천해줘 했더니 오뚜기 3배술 무감미료 막걸리, 동동주 무감미료 막걸리 등 시중엔 있지도 않은 엉뚱한 술들을 추천하고요. 또 증류주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초록병 소주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막걸리, 백세주, 청주, 복분자주 이렇게 추천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한국 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대략적인 카테고리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증류주 중에 괜찮은 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요 25나 화요 41도, 려 40도도 향긋해서 좋아하고 한주 35도도 깔끔하고 사과 증류주인 추사백 25도도 좋고 예전에 라이브로 소개해드렸던 진맥 40도, 병영소주 40도도 맛있습니다. 증류식 소주 테크트리도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또 이 AI한테 주세, 그러니까 술에 붙는 세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등 나오는데 주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스웨덴이 와인과 증류주 세금이 가장 높은 편이라서 다시 검색을 시켰더니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뿐이고 정확한 수치는 없고 다만 부가세는 25%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위스키 세금이라고 쳤더니 알코올 도수 40도의 위스키는 1리터당 400SEK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48,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센데 싶어서 구글에다 검색해봤더니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700ml에 담긴 40도짜리 증류주에 붙는 세금은 제일 비싼 게 핀란드가 16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이 15.7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 붙는 건데 대략적인 세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으로 해볼 건데요. 스웨덴은 제가 살아본 적 없는 유럽 국가라 제가 세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고 또 찾는 자료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700ml 한 병에 원가 5만원짜리 40도 위스키라고 하면 주세 2만원 붙어서 7만원에 여기에 부가세 25% 붙어서 87,500원이 되네요. 원가 5만원에 세금 37,500원이 붙습니다. 반면에 우리 킹한민국은 어떨까요? 700ml 한 병에 원가 5만원인 위스키에 72%의 주세에 36,000원이 붙고 이 36,000원에 교육세 30%인 10,800원이 붙고 다 합친 가격 96,800원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총 106,48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5만원에 세금이 56,480원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700ml 한 병에 원가 20만원짜리 40도 위스키라면 스웨덴은 주세 2만원 붙고 부가세 25% 붙어서 총 275,000원이 됩니다. 원가 20만원, 세금 75,000원인 셈입니다. 반면 동방의 킹한민국은 원가 2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에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붙어서 총 425,920원이 됩니다. 원가 20만원, 세금 225,92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웨덴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창수형 위스키가 비싼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주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챗GPT도 찾아내지 못하는 술의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막걸리 세금은 종량세 방식이라 좀 저렴합니다. 위스키나 소주 등 증류주들은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라서 비쌉니다. 종가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터키, 멕시코 정도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종량세 방식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 술 추천해주는 AI가 있더라고요. 술담화 홈페이지를 보니까 AI 추천 퀴즈가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증류주로 주정을 선택하고 도수는 높은 도수, 그 뒤는 자기 취향에 맞는 답을 선택하면 이렇게 취향에 맞는 술을 추천해줍니다. 이게 재밌어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한 번은 곡물이나 누룩의 고소한 향을 좋아해요 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고 다른 한 번은 아니요 라고 선택했습니다. 다른 질문지도 정반대의 답을 했었는데 추천해주는 술이 똑같습니다. 요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탁주는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때마다 다른 술들을 추천해주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챗 GPT는 아무래도 한국 술을 잘 모르고 위스키는 잘 아는 것 같아서 위스키 즐기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잔을 고르고 끝이 튤립 모양인 잔이 향을 모아주기 좋다고 하고요. 스월링을 하면서 향을 즐기고 입에 넣고 살짝 머금으면서 맛과 질감을 느끼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을 몇 방울 넣어주면 술이 가진 향을 열어주고 더욱 부드럽게 술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즐기라고 합니다. 챗 GPT도 말한 이 물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거든요. 특히 도수가 높은 위스키일수록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정말 신기하리만치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AI한테 소주를 즐기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차갑게 마시고 음식과 함께 즐기라고 합니다. 주스나 맥주와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고 또 천천히 마시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주는 음식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즐기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 걸 AI도 알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챗 GPT한테 술 추천도 받아보고 술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요. AI가 추천한 가성비 위스키, 글렌립의 12년, 조니 워커 블랙, 제임슨, 에반 윌리엄스 등 괜찮은 술들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AI는 한국 술은 잘 몰라서 술 읽는 집 유튜브는 그래도 한 2, 3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화요 40일, 한주 35, 려 40도, 추사백 25도 등의 소주도 추천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